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내가 도움받고 살아났으니까 내 나름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해서 사람들 돕고 있어. 어서. 하나님 안 무서워. 언나, 하나님 너 사랑해. 저기요. 너 사랑하고 너 기다려, 언나. 하나님이 더 무서워, 마귀가 엄마, 더 무서워. 어? 미친 사람 같아, 그 말 안 믿어서 나 지극히 정상이야. 아. 돌아온 탕자처럼 내 딸이 죽게 돌아와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신 특권을 이 시간 사용하겠습니다. 엄마가 기도하는 방식하고 내가 기도하는 방식이 틀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느니 내 딸에게서 물러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딸에게서 떠나가라.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나 엄마 딸. 엄마 딸이지. 근데 너 안에 역사하는 영이 있어. 아니야, 나 그냥 엄마 딸이야. 지금은 엄마 딸이지. 이 순간 나가면 너한테 역사하는 영이 있어. 그 영이 누구냐면 계명성이고 보좌들, 주관자들, 정사들, 권세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너희들을 묶고 돼지떼에게 들어가 바다에 들어가 몰살하거라. 엄마, 나 빙의 된 거 아니야. 나 그냥 엄마 딸이야. 와, 이거 진짜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래, 엄마 딸 맞지. 엄마 딸 맞는데, 엄마 딸. 그 악한 영들이 너를 속이고 있잖아, 지금. 그냥 한 번만, 그냥 엄마랑 딸로만 얘기하면 안 돼? 내가 왜 신내림 받았는지 알아? 내가 왜 신내림 받았는지 알아? 엄마,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 나 꿈도 이상한 거 자꾸 꾸고 그래. 몸도 자꾸 아프고 자꾸 이상한 것들 보면서 무섭다고 했던 거 엄마 기억나지? 기도해주고 그때 인정하기 싫은 것들한테 시달리면서 밤에 잘 때는 머리끝으로 이불을 누르고 발끝 손끝으로 이불을 누르고 숨어서 잤단 말이야. 얼마나 무서웠어. 예, 너무 무서워. 사실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해줬지만 좋아지진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나라고 하나님 안 찾아봤는 줄 알아? 찬송가 부르면서 울던 애야 내가. 엄마, 엄마를 한 번씩 만나서 엄마 나 힘들어 라고 좀 한려치면 교회 가자. 넌 하나님 자녀다. 그때 솔직히 나는 살고 싶지 않았어. 하루에 걸쳐서 몇 시간만 괜찮았다가 아프고 병원을 가도 답이 없고 그래서 해서 나한테는 행동도 여러 번 했었고 엄마 딸 죽으려고 했었어. 무지할 데가 없어서 엄마라는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믿으면 다 해결된다는 식이고 내 몸은 아파 죽을 것 같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맨날 내 눈앞에서 나를 괴롭히는데.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다 해결이 된다고. 그 종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부정하지 않아. 엄마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야, 나도. 근데 항상 나는 엄마가 어느 정도 것만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 엄마는 동네 사람들이 비웃고 막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찾은 이유는 하나님이 너 살려줬잖아. 그지? 하나님이 너 살려줬잖아. 너 어렸을 때, 6개월 됐을 때 심장병 알았을 때 엄마가 그때 형편을 알지? 집에 라면 하나 끓여 먹기 힘들고 국수 삶아 먹기도 힘든 형편이었어. 아빠 아프고 너 업고 다니면서 보건소 다니면서 엄마 울고 다니면서 검진 받았는데 300만 원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엄마는 300만 원 없었어. 그래 그날 있었어. 수술 못 해주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근데 엄마는 그때 교회 안 다녔으니까 딸이 심장병인데 이거 고쳐야 되는데 교회 가서 목사님 이거 도장 좀 찍어주세요. 그래 그 목사님이 바로 찍어주셔가지고 안 그러면 너 수술 못했었어. 나는 엄마 옛날에 해수욕장에서 장사할 때 땅바닥에 우리 돗자리 깔고 엄마랑 나랑 둘이 꼭 안고 자다가 비 내려서 옷 다 젖은 채로 일어나고 그랬잖아. 그래도 나는 그때가 좋았어. 안녕 엄마. 딸이야. 엄마 먼저 말없이 신내림 받아서 미안해. 또 말없이 사라져서 미안해. 생각해보니까 다시 돌아갈 때도 말없이 돌아갔는데 아무렇지 않게 대해준 엄마였어. 엄마 내 어릴 때 기억은 그렇게 좋지가 않고 나는 늘 엄마 탓만 했네. 의지할 곳이 생겼고 그 힘으로 엄마가 살아냈단 걸. 그럼에도 엄마를 미워하려고 하고 인정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갑자기 신을 받고 이해 못할 엄마한테 갑자기 이해해달라고 해서도 미안해. 엄마가 교회에서 힘을 얻었듯이 나도 그렇다고 생각했어. 나는 엄마 딸인데 사탄이 아닌데 나도 많이 힘들었는데 속상했었어. 와 참. 엄마 살냄새, 엄마 목소리, 엄마가 해준 맛있는 밥. 좋은 기억, 나쁜 기억 섞여 있는 것 같아. 보고 싶다가도 보기 싫었어. 엄마를 미워해서 미안해. 노력해보고 싶어. 다른 가족들처럼 평범하게. 못난 딸이라서 미안해, 엄마. 사랑해.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냥 딸로서 나를 이해해줘. 지혜 고맙다. 근데 지혜야. 제발. 근데 지혜야. 제발.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엄마 그 말 듣고 싶어. 어서 그럼 엄마 손잡고 가자. 어서 그럼 엄마 손잡고 가자.
알았어. 그럼 엄마 손잡고 가자. 아이고. 아이고.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아.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 제가 하루아침에 무당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엄마는 저를 안 받아줄 것 같아요. 나한테는 이 길도 중요하고 엄마도 중요한데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